환경이 환경인지라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주 웅장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르라우드 살림의 주민은 내 친구 돈 조반이나 그가 스페인에서 정복한 1,003명의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경적을 무려 6번이나 울린 뒤에야 마침내 주유 펌프 뒤에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큼지막한 남자가 두 손으로 옷의 단추를 채우며 문간에 나타났다. 단추를 다 채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남자는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나서야 라곤다 쪽을 보았다. 나는 열린 차창을 통해 그를 보았다. 그가 내 쪽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보였다. 아주,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딛었다. 마법소사, 저 사람은 스피로헤타에 감염되었구나. 그는 천천히 흔들거리며 걸었다. 보행성 운동 실조증에 걸린 사람 특유의 무릎을 높이 들어올리며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발을 허공에 높이 들어올렸다가 세차게 땅을 밟았다. 마치 위험한 벌레를 밟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를 뜨는 게 좋겠다. 저자가 나한테 오기 전에 시동을 걸고 여기서 도망치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름을 넣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차 안에 앉은 채 힘겹게 모래를 쾅쾅 밟으며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인간을 바라보았다. 그 인간은 이 역겨운 병을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운동실조증으로까지 발전될 리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척수매독이라고 불렀다.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환자가 척수후부퇴화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 나의 적과 나의 친구들이여. 이자는 정말이지 그 말만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심한 몰골이었다. 매독이 몸의 신경섬유를 느리지만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랍인인 듯 싶은 그 남자는 내 차의 문까지 다가오더니 열린 차창으로 나를 살폈다. 나는 그를 피해 몸을 뒤로 기울이며 그가 조금이라도 더 다가오지 않기를 빌었다. 나는 이렇게 황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부식이 된 듯했다. 뭔가가 한입 떼어 먹어버린 듯한 인상이었다. 벌레 먹은 낡은 나무 조각품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매독 외에 또 어떤 병을 앓았을지 궁금해졌다. 살람, 남자가 중얼거렸다. 기름 좀 채워주시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라곤다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끔찍하고 불결한 냄새가 흘러들었다. 어서! 나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기름을 넣으라니까! 남자는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조롱이었다. 그 무례한 비웃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비르라우드 살림의 주유소 왕이다. 그의 한쪽 눈초리에 파리가 앉았다. 그는 파리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라고, 그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욕을 하려다가 간신히 말을 삼키고 대신 정중하게 말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기름 좀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를 놀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려고 한참 동안 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태도에 만족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차의 뒤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문의 보관함에서 글렌모란지 병을 꺼내 한 잔을 따라 들고 조금씩 홀짝이기 시작했다. 남자의 얼굴은 내 얼굴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의 역겨운 구취가 차 안으로 흘러들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수십억 마리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럴 경우 하일랜드 위스키로 입과 목을 살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다. 위스키는 또 위안이 되기도 했다. 나는 잔을 비우고 한 잔을 더 따랐다. 놀란 마음이 이내 진정되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놓은 수박이 눈에 띄었다. 수박을 한 조각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았다. 나는 칼을 꺼내 두툼하게 한 조각을 잘랐다. 그리고 칼 끝으로 검은 씨들을 파내 자르고 남은 수박 위에 버렸다. 나는 차 안에 앉은 채 위스키를 마시며 수박을 먹었다. 둘 다 맛이 좋았다. 기름은 다 넣었어. 무시무시한 아랍인이 말하더니 유리창 앞에 나타나 말을 이었다. 이제 냉각수하고 엔진오일을 점검하겠어. 나는 그가 내 라곤다에 손을 대지를 않기를 바랬지만 혹시 말다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쿵쿵거리며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자 술 취한 히틀러 돌격대원이 아주 느린 동작으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을 높이 들어 행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척수 매독이야. 틀림없어. 그런 묘한 걸음걸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다른 병은 만성 각기병이었다. 글쎄, 어쩌면 그 병도 갖고 있을지 모르지. 나는 수박을 한 조각 더 베어 잠시 칼로 씨를 빼내는 일에 집중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라비는 차의 오른쪽 엔진 덮개를 들어올리고 엔진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보이지 않았다. 손과 팔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이 자가 뭐라는 거야? 오일을 측정하는 막대는 반대편에 있었다. 나는 앞 유리를 두드렸다. 그는 못 들은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소리쳤다. 이봐, 거기서 나와!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가 엔진의 내장으로부터 오른팔을 꺼냈을 때 그의 손에는 길고 검고 구불구불하고 가느다란 것이 쥐어져 있었다. 맙소사, 저자가 저 안에서 뱀을 발견했구나. 남자는 창문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보고 싱긋 웃으며 손에 쥔 것을 들어올려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게 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라곤다의 펜벨트였다. 갑자기 이 역겨운 자가 사는 외진 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 내포된 무시무시한 의미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끊어진 펜벨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랍인이 말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간신히 걸려 있었소. 내가 알아챈 게 다행이오. 나는 남자에게서 펜벨트를 받아들고 그것을 꼼꼼히 살폈다. 당신이 잘났군. 내가 소리쳤다. 내가 잘났다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왜 내가 그걸 잘라?
솔직히 말해서 그가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가 잘났다면 그는 저절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이용해 잘라진 끝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가 잘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만일 내 짐작이 옳다면 그 의미는 대단히 불길한 것이었다. 벤벨트가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겠지. 내가 말했다. 그는 다시 그 끔찍하게 절단난 입으로 싱긋 웃었다. 괴양이 생긴 잇바디가 드러났다. 지금 가면 3분이 안 되어 과열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다른 벤벨트를 갖다 주겠소. 그러겠소? 물론이요. 여기 전화가 있으니까. 당신이 전화비만 내면 내가 이스마일리아로 전화를 하겠소. 이스마일리아에 없으면 카이로로 전화를 하겠소. 아무 문제 없소.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렸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 펜벨트가 언제 이 끔찍한 곳에 도착한단 말이오? 매일 아침 10시쯤 우편 트럭이 오지. 내일이면은 받을 수 있을 거요. 남자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대답 전에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이 악당은 이곳에서 수도 없이 펜벨트를 끊었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바짝 긴장하여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이스마일리아에는 2차에 쓰는 펜벨트가 없을 거요. 2차의 펜벨트는 카이로의 대리점에 주문해야 하오.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소. 이곳에 전화가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전신주는 도로를 따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오두막에 가장 가까운 전신주에서 전선 두 개가 오두막으로 들어간 것이 보였다.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카이로의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당장 특별 차량으로 이곳에 벤벨트를 보내라고 하겠소. 아라비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약 300km 떨어진 카이로로 통하는 도로였다. 누가 벤벨트 하나를 배달하러 오는데 6시간, 가는데 6시간을 걸리는 길을 오겠소. 그래봐야 오는 시간은 우편 트럭이나 비슷할 거요. 전화기가 있는 것으로 안내해 주시오. 나는 오두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순간 지저분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발을 멈추고 말았다. 어떻게 이 작자의 오염된 도구를 사용한단 말인가. 수화기를 귀와 입에 거의 갖다 대야 할 텐데. 의사들이 간접 접촉으로는 매독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건 말건 상관이 없었다. 매독에 걸린 수화기는 어디까지나 매독에 걸린 수화기였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절대 그 수화기를 내 입 가까이에 갖다 대지 않을 것이다. 아예 오두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오후에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 서서 병에 걸린 아랍인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랍인도 나를 마주보았다.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서늘한 얼굴이었다. 전화를 쓰겠소? 그가 물었다. 아니, 당신 영어 읽을 줄 아시오? 아, 그럼. 잘 됐군. 내가 대리점 이름과 이 차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적어주겠소. 대리점 사람들이 나를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오. 그리고 보자. 비용을 댈 테니 바로 차로 배달을 해달라고 하시오. 돈은 많이 주겠다고 하시오. 만일 그렇게 못하겠다면 벤벨트를 이스마일리아로 가져가서 제 시간에 우편 트럭에 전달하라고 하시오. 내 말 알아듣겠소? 문제 없어. 아랍인이 대답했다.
나는 종이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아랍인에게 주었다. 그는 발을 쾅쾅 내딛는 느린 걸음으로 오두막으로 가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의 엔진 덮개를 닫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길에도 지나가는 차는 있을 거야.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가 틀림없이 오기는 올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곤다와 내 집 전체를 여기에 놔두고 저 아랍인의 손에 맡겨두고 그 차를 타고 떠나지 않는 한 말이야. 내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을까? 모르겠어.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만일 내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면 차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가능한 한 잠들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오두막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갈 거야. 저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위스키와 물이 있어. 수박 반쪽과 초콜릿도 있어. 그거면 넉넉해. 더위는 엄청났다. 차 안의 온도계는 여전히 41도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의 햇볕 속은 더 뜨거웠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마법소사, 이런 곳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다니. 게다가 같이 있는 인간이라곤